대북 제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요즘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은 어떨까요? 안보리 결의가 무색하게 국경을 건너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. 단둥에서 임상범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. 국경절 연휴에 북한 노동당 창건일까지 긴 휴식을 보낸 단둥 세관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. 북한으로 건너가는 화물차들로 세관 앞은 장사진입니다. 화물을 살펴봤습니다. 중장비나 화공원료 등 군수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민간 품목들도 군데군데 섞여 있습니다. 통관은 일사천리입니다. 통관好过吗? 我都跟以前一样了，没什么变化。听说是好像比较严了，但我也不太清楚。 북한 차들은 단둥 시내를 질주하고 베이징 평양 간 국제 열차와 화물차, 관광버스 수백 대가 종일 압록강 철교를 분주히 오갔습니다. 국경으로 가는 차량이 몰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압록강 철교 위에는 이렇게 차량 정체 현상까지 빚어졌습니다. 5차 핵실험 뒤 잠시 숨죽이던 북중 교역은 한 달 만에 정상화돼 활기마저 느껴집니다. 영업난에 시달리던 북한 식당들도 자신감을 되찾은 모습입니다. 민영이 가면 도움을 주는 거 많다고. 너희가 지금은 인민을 위해 사는 세상이니까 상상을 못하지. 손절이 속지 말고. 가장 강력하다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시행된 지 반년. 이곳 북중 접경은 제재의 무풍지대가 된 느낌입니다. 단둥에서 SBS 임상범입니다.